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여 경제 대국이 됐고 스포츠 대국이 됐으며 또 영화와 케이팝으로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놀라운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우리나라를 찾아오지요. 각 대학마다 혹은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이는 아마도 교육에 큰 힘을 쏟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덕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용감하게도 어린아이를 멀리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영어만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나라로 들어서게 하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내용, 즉 우리의 인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속에는 자신의 인격과 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음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가까이 계신 스티브 커즈버그 목사님 네 분께서 옆에서 방을 꾸미고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의 연세가 지긋하셔서인지 아니면 저의 음악 소리 때문인지 장식할 꽃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서로 말이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식구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편이 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말하시나요? 야, 뭐라고? 뭐? 뭐라고 안 들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나요? 여러분, 영어에도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What? What did you say? 그런데 이 노 부부들께서는 서로에게 그 못 알아듣는 그러한 실례의 그 표현을 Excuse me?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요. Could you say that again?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실래요? I'm sorry? 미안해요. Pardon me? 못 알아들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저의 연습 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화 내용을 30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천국 대화를 들으면서 아, 저런 대화가 우리나라도 가정마다 흘러나온다면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잦은 무례한 언어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것이 깊어지면 서로의 대화의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많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가요? 얼마 전 휴가를 맡아 식구들과 함께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그 농장에 놀러 갔다가 저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그림책에서 보는 것처럼 어미 닭이 일곱 마리의 자기 새끼 병아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본 이 장면에 감탄을 하면서 너무나 귀여워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나 귀여워! 그랬더니 어미 닭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꼬꼬댁! 하고 신호를 보내니까 일곱 마리의 그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옥수수 밭으로 동시에 숨어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그 장면은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이 어린 병아리들이 우리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였지만 오빠는 막 웃으면서 어린 병아리들이라도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미와 함께 다시 들어올 거니까 두고 봐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닭장을 들여다보니 어느새 일곱 마리의 그 귀여운 노란 병아리들은 모두 들어와서 엄마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닭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꼬꼬댁, 꼬꼬댁. 그 소리만으로도 자녀들을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위험에서부터 구해주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동물과 전혀 다른 정말 언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좋은 책을 사서 공부하며 그 책 속에 있는 대화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픔으로 병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많은 이 땅 위에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한 어려운 가정이 하나도 없도록 온 세상 가정들이 웃음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